자아 성찰이 뛰어난 일진. 씨. 야, 찐따새끼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. 일로 와. 존나 괴롭혀야겠다, 진짜. 뭐? 왜 괴롭히냐고? 왜냐면 학업 수준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기분이야. 그럴수록 너처럼 미래가 밝은 애들을 괴롭혀야 잠깐이나마 권위를 느껴. 끝난 후에는 더 허무하겠지만. 뭐? 속 깊은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? 닥쳐, 찐따새끼야! 또 뭐가 문제냐고? 선생이 된 학교도 좋은 방향으로 내가 바뀌길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! 평생 사회 나고자 및 해충으로 낙인 찍혔다고! 그래서 의지할 거라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인데 내가 뭘 배우겠어! 그래서 함께 있을 땐 즐겁지만 혼자 있을 땐알수 없는 눈물이 나와. 뭐? 통찰력이 뛰어나다. 닥쳐, 범생 새끼야! 누군가에게 칭찬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알수 없는 부끄러움이 나의 온몸을 사로잡아. 뭐?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버리고. 닥쳐! 새끼가 진짜 자꾸 자아성찰하게 만들지 마! 그럴수록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. 그럼 더 이상 너를 괴롭힐 명분이 없어진다고. 개새끼 진짜. 너 졸라 패야겠. 야, 너이 새끼 일로 와. 집 가서 널 패야겠어. 가장으로서 실패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술 없이 못 살거든. 그럴수록 너에게 내 분노를 풀어 너의 좋은 잠재를 발휘 못하게 할 거야. 물론 끝난 다음엔 더 괴로워서 또술 마시는 악순환이 일어날 거고. 운 좋은 줄 알아. 내가 오늘 처맞는 거그 분노를 너한테 전가시킬 거야.